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조철의 징검다리 토요 예상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10월 둘째 주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뭐 그런 대로 짭짤하게 때려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메인 승부 후반부 두 개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요. 자, 뭐 오전장도 군데군데 짭짤한 배당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1, 3착으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은 뭐 제주 1경주부터 배당으로 하나 걸렸습니다.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5번마 엔트리가 쌍복 대가리다. 자, 엔트리 대가리 놓고 4번마 상가불패 쌍복식 5번 4번 31.9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뚫고요. 1번마 명성대로의 3복승까지 5번 4번 1번 3복승 16.6배까지 해가지고 31.9배 제주경마 역시나 또 조철 스타일로 제주 때려 먹었고요. 자, 바로 제주 2경주죠 오늘 제주교차도 초반에 싹쓸이 경주로 갔습니다. 대끼리 배당이지만 2번 6번 6번 2번 한 2배 나왔죠. 받치는 거 없이 오리지널 단통 한 방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자, 우리 회원님들 중에 3번마 흥부세상을 또 3복승 3쌍승으로 엮으셔갖고 드셨다고 또 문자가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매사끼로 갖다 드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주 2경주 또 2번 6번 6번 2번 단통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으로 때려드렸고,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배당은 없지만 한탕 찍어 먹자. 2번마 파워 원더풀이 대가리 팔리지만 노리는 놈 하나 있다. 8번마 영성브라 보였는데, 야, 끝에 가서 쌍승식을 못 단 게 좀 아쉽더라도 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첫 번째 승부처 한 3배 나왔죠. 쌍승식 3배 복승식 2.3배였는데, 자, 뭐 이런 거 저배당이라도 힘을 줘서 때리면 승부 한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자, 제주 3경주 역시도 뭐 제주 1경주 2경주에 이어서 제주 3경주도 대끼리마권 완전히 꺾어냈죠. 4번마 힐링파트는 대가리인데 2번마 독주시대가 한 2배 좀 넘는 대끼리였습니다. 자, 2번마 독주시대가 아니고 자, 6번마 특급 용병이었죠. 4번 6번 아, 5번마 돼지스타가 대끼리 팔렸습니다. 5번마 돼지스타, 자, 요것도 완전히 꺾고, 자, 4번 6번 9.6배짜리 짭짤하게 또 찾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이어서 제주 5경주도 또 짭짤한 배당이 하나 걸렸죠. 8번마 장백행진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거기에 5번마 수룡 8번 5번 자 6번마 혈기방장이 또 대가리 팔렸죠. 자, 조철이 또 멋지게 달러박스 대가리 8번마 장백행진을 놓고 5번마 수룡에 8번 5번 짭짤한 중배당 마권 24.3배 나왔습니다. 복승식 10배 나왔고 쌍승식 24.3배. 자, 이렇게 제주경마 싹 쓸어 다 먹고요. 자, 다음에 부산 7경주 대끼리 꺾고 짭짤하게 한구라 때려 먹었습니다. 자, 요거 7경주 메인승부였죠. 7경주 메인승부. 자, 5번마 토암스타에 뭡니까 이거 4번마 돈인마이 이거를 한방 노리고 2번마 히든보이가 대끼리였지 않습니까? 5번 2번 제가 대끼리 맞고니 불안하다 그랬죠. 현장에서 5번 2번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완전히 꺾어내고 5번 4번을 한 10배 되는 거 완장으로 때리고 5번 11번 요거 13배짜리를 받쳤는데 요만큼 나와서 아쉽게 한구라 상한가가 좀 1, 3착으로 밀려나고 받친 거 11번 트리플 실버가 들어와가지고 쌍승식은 뭐 한 50배 나왔어요. 복승식 12.4배
거기에 4번 마, 돈인 마의 선복승까지 27.6배. 자, 오늘 부산 경마를 제가 7경주, 10경주, 11경주 3개 메인으로 드렸는데 3개 다 메인 승부 적중이 됐고, 자, 7경주 첫 번째 메인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이 됐고, 자, 그 다음 10경주 메인에서 상한가가 또 한 방 때려 나왔죠. 2번만 리버스 수입이 대가리 팔리는데, 자, 2번만 리버스 수입 대가리 맞냐? 아, 이거 깰놈 한 놈이 있다 그랬죠. 바로 3번만 온데이였습니다. 온데이. 마감 때 현장에서 조철의 메인 한 방, 또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거기에 9번만 신비한 여인이 초구에 대가리까지 팔리면서 2번, 3번, 9번 팔렸는데, 자, 빨갱이 빵꾸난 거는 3번, 2번 한 방만 샀습니다. 뭐 2번, 5번, 2번, 9번, 5번, 9번, 뭐 2번, 3번, 5번, 9번이 열심히 갖다 뚫렸죠. 자, 우리는 빨갱이 뚫린 것 중에 한 방, 이게 메인 한 방의 위력이죠. 3번, 2번 깔끔하게 한 방 완짱으로 12.5배 상한가 시원하게 한 방 때려냈고, 빨갱이 맞고 싹 걷고 1번만 천상오름 놓고 2번, 3번, 9번, 이거는 전부 15배, 20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받치기 환수가 충분했죠. 자, 쌍복식 3번, 2번 또 메인 한 방 조철 스타일 상한가 한 방 12.5배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먹었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도, 야, 이것도 상한가 한 방이 13착입니다. 아나짜리 9번마 영광의 시크릿 대가리 놓고 제가 한 방 때린 게 뭡니까? 아나짜리 11번마 제트다이였습니다. 제트다이야. 야, 9번 실번, 9번 11번 이게 복승시간 16배 17배 나왔는데, 야, 요만큼 늦게 올라오면서 또 3착 9번 5번 받치기로 들어왔는데 5.9배. 자, 그래도 9번, 5번, 11번 해가지고 3복승 9배, 3상승은 뭐 한 30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메인 승부 역시도 조철이 눈깔이 삐진 않았죠. 남들 안 보는 11번마 제트다이아를 한 방짜리로 찾아냈는데 아쉽게 끝에 가서 요만큼 아쉬운 3착 5.9배, 뭐 덜덜한 대끼리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자, 아무튼 부산 7경주, 10경주, 11경주 역시나 조철의 메인 승부 조철 스타일 깔끔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 또 제주 경마 역시 조철 스타일 역시나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 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뭐 메인 승부 3개 포함해가지고 짭짤하게 때려 먹고 왔는데요. 자, 이제 공은 또 오늘 토요일 경마로 넘어왔습니다. 토요 경마 역시도,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하고 함께 또 시원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내야죠. 자, 오늘 10월 12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부터 들어가고 3, 4, 6, 9, 10, 12, 3, 4, 6, 9, 10,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대상경주 포함해가지고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마지막 12경주, 6, 10,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 마지막 7경주 대상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잡고, 자, 나머지 승부처, 나머지 일반 경주도, 자, 오늘 조철하고 분위기 좋게, 조철이 오늘 느낌이 또 금요일도 괜찮았는데 역시나 결과도 괜찮았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좀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기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뭐 조철하고 함께 하시면서 토요일 날 한번 신나게 한번 먹고 오자고요. 자, 일단 승부처 안내 여러분들께 드렸고, 유튜브 예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일단 좋아요,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아직도 구독 신청 안 되시 있는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안 돼 있는 분들, 자,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 자,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람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 조철이 뭔가 컨텐츠 방송을 업로드 할 때, 자, 이제 올라왔다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알람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조철이 예상이라든지 평일날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라이브 스트리밍 열릴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이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토요경마 승부처. 자, 먼저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권 1300 별정 시험. 자, 2세 마필들 접전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마 베스트탑이죠. 베스트탑. 송재철 기수가 데뷔전에서 좀 늦발했어요. 데뷔전에서 발주가 좀 느리면서 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뭐 선행 가는 놈들 5번 원더풀 제이드, 6번 세네퍼스트, 7번 11번 와일드 킹덤. 자, 이런 마필들이 앞전에 후루룩 나갈 텐데 뭐 직전에도 최적 전개 갔지만 늦발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자, 이제 경주 경험도 쌓였고 자, 2번 마 베스트 탑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요거 찍어먹기 한 방인데 한 다섯 구멍 정도가 뚫립니다. 계속 가능성 보이고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는 6번 마 세네퍼스트,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7번 마 마하네담, 그 다음에 멀로 기수가 또 빡빡 기승기수 바꿔놓고 멀로 기수로 바꿔놓고 훈련 가로놓은 8번 마 다이나믹 펀치, 그 다음에 백판짜리입니다. 자, 2여기 이 도깨비 같은 기수 참고 있다가 한발 백판으로 날라오면 백판 배당, 10번 마 시선 집중이고요. 직전 경주 선행가서 한타 부족했던 11번 마 와일드 킹덤, 거기에 박으루니의 외곽에 능검시 기본 능력 보여줬던 12번 마 럭셔리 캡틴. 자, 이거 2번 마 베스트 탑 놓고 6구멍입니다. 자, 여기서 자를 놈들 또 잘라내고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삼경주입니다. 2번 마 베스트 탑 쌍복 대가리 놓고 덜 팔리는 아나짜리 한방 이빠이 한방 때리는 첫 번째 승부 삼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로 4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자, 국산 6군 1300 별정 시험이고요. 자, 이거 은근히 혼전 접전으로 팔립니다. 자, 현장 가시면 배당판에 어떤 놈이 대가리냐,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1번 마 킹리부터 해가지고 2번 마 내성병력, 9번 인디언 서머, 10번 베프케이, 11번 골드필드, 12번 형마푸부. 자, 요렇게 5마리 정도, 6마리 정도가 좀 팔릴건데 자, 이 중에서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조철이 볼 때 이놈이 대가리가 왔는데 현장에서는 니꾸사꾸로 팔립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주 대가리만 잘 세우면 무조건 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조철이 자신있게 노리는 한 놈이 대가리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요거 최종 체크를 좀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승부로 갖다 때려 밀어버리는데요. 자, 가끔 가다가 조철이, 뭐 조철의 문자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 예상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ARS가 됐든 SMS가 됐건 조철이 가끔 가다 승부 경주를 A급이나 메인 승부로 해놓고 가끔 가다 한두 개, 한 달에 한두 개 승부 강도를 내릴 때가 있고 승부 강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자, 승부 강도를 내릴 때는 뭔가 현장에서 조철이 냄새를 맡았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승부를 자제하자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승부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철하고 같이 한 배 타셔야죠. 괜히 조철이 승부 예고했는데 어차피 뭐 승부 예고했는데 그냥 때려버려야지. 그럴 것 같으면 조철이 뭐하러 변경했다고 문자 보내고 ARS에다 뭐가지 아프게 떠들겠습니까? 자, 이번 경주는 A급에서 B급으로 내린다. 뭔가 배당판이 수상하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이 일부러 사인을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번 4경주 현장에서 최종 체크 이상만 없으면 조철이 노리는 고놈이 바로 대가리이기 때문에 자, 이게 아나짜리 얼떨떨하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1번 마 킹리, 2번 마 내성병력, 그 다음에 9번 인디언 서머, 10번 베프케이, 11번 골드필드, 12번 형마푸보.
자, 요 중에 두 마리 꺾어내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이놈이 대가리 오는 겁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혼전 접전 남들이 볼 때 조철은 대가리가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하다. 자,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 자, 시원하게 한 구라 또 할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000m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남반부 3세, 북반부 2세짜리들 별정 B형. 자, 요거 재밌습니다. 자, 오늘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4강가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시네마필들. 자, 혼합 4군의 신마 게임. 대가리 상금 4,270만원이죠. 4,300만원짜리. 무조건 승부이지 만땅입니다. 자, 이런 경기에 뭐 가고 안 가고 헛소리 떠는 그런 예상가 있으면 그냥 옆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대가리 한 대 때려버리십시오. 뭐 좀 아는 척하고 뭐 있는 것처럼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런 똥나발 부는 소리 하는 애들 그냥 갖다 찢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2여기의 4번마 큐피드 미션입니다. 능검시 선행력도 보여줬고 뭐 능검시 걸음 모습 보면 따라가도 되는 그런 걸음으로 보이고 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서범석인에서 이여기가 능검 받고 자 직접 또 데리고 나왔는데 자 이 마필은 딱 한 가지예요. 혹시나 선행을 못 가서 안쪽에서 갇혀서 흙을 맞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 이거는 무조건 쌍대가리 왔다. 이 여기가 분명히 알아서 빼낼 겁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빠르질 않기 때문에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7번마 썬퍼레 정도 아니면 충분히 선행까지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 여기에 4번마 큐피드 미션 노리는 대가리다. 자, 요거는 대가리고 후착에다가 예측권 20장. 자,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경주 뛰어본 놈들 1번 파노라마 선, 6번 찰리 스타일, 7번 썬퍼레가 있고 신마 중에서는 조상범의 3번마 유포리앙, 그 다음에 8번 글로벌 조이, 9번 마이 로미오. 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자 문세영 기수와 멀로 기수 A급 기수들이 탄 8번 글로벌, 9번 마이 로미오. 자, 얘네들이고 기성기수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5번 무쇠뿌라고 3번 유포리앙도 기본 능력 분명히 있어 보이고 발주만 잘라서 튀어나가면 이런 것도 갖다 쏩니다. 자, 기존 마필 중에서는 1번마 파노라마 선, 6번 찰리 스타일, 7번 썬포레. 자, 요 중에서 기존 마냐 아니면 신마냐. 자, 일단 대가리는 4번마 큐피드 미션을 한방 드렸죠. 자, 이놈은 대가리입니다. 큐피드 미션 대가리 놓고 자, 요번 6경주가 아주 재밌는 배당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재밌는 배당. 자, 그래도 일단 두 마리, 뭐 1번 파노라마 선이나 3번마 유포리앙, 뭐 이런 마필들은 아직까지 걸음이 좀 더 늘어야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1번, 3번, 뭐 이런 것들은 꺾고 가면서 4번마 큐피드 미션 놓고 5번 무쇠의 뿔부터 9번 마이 로미오까지 5,6,7,8,9입니다. 5,6,7,8,9. 자, 요 중에서 한 구라 때려 먹을 텐데요. 5번마 무쇠의 뿔 같은 거는 백판입니다. 자, 이런 거 잘 챙겨 놓으시고 삼복승 같은 거. 자, 4번마 큐피드 미션 놓고 조철 눈깔에 딱 하나 걸렸다. 그놈에다가 상한가 갖다 시원하게 갖다 지지는 건데요. 자, 예측권 20장 4번마 큐피드 미션에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 벤츠 한 대 때리러 갈 테니까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립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4번마 큐피드 미션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첫번째 상한가 6경주 시원하게 한구를 하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네번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혼합 4군의 1300 별정 B형. 자, 이번 9경주도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가는데요. 자, 결론은 대끼리 마권이 좀 불안하게 보이고 대끼리 마권을 꺾을 수 있는 능력세 있는 마필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놓고 때리는 겁니다. 자, 1번마 마이티수,
3번만 글로벌 에이스죠. 어, 두 놈 다 직전 경주에 대가리 대가리. 1번만 마이티스도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들어갔고, 에, 뭐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아, 조시가 좀 올라왔고 직전에 나름 센 편성이었고. 자, 문세영의 3번마 글로벌 에이스 역시도 주폭도 있고 잠재력 있어 보이고 데뷔전에서 역시나 기대대로 대가리 쳤는데, 에,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 일단 선행력은 3번마 글로벌 에이스가 더 빠르고, 자, 1번만 마이티스, 3번이 선행, 1번이 선입, 요렇게 끝나겠느냐. 자,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 1번 마이티스, 1번 마이티스, 그 다음에 3번 글로벌 에이스. 자, 요놈을 깰놈이 한놈, 깰놈이 한놈 보입니다. 자, 그 대안세로 2번마 대군의 검 있고요, 6번마 루미네스가 있고 10번마 문학파이어가 있는데, 자, 요 셋 중에 한 놈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아, 직전 경주에 좀 무리했던 놈입니다. 직전 경주에 기승기수가 좀 무리했던 놈인데, 자, 이번 경주 두 번 실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번 3번, 1번 3번 마이티스와 3번 글로벌 에이스, 1번 3번 대가리 깰놈, 2번 대군의 검, 6번 루미네스, 10번 문학파이어. 자, 요 중에 한 놈 대가리 놓고 1번 3번 두 방에다 갖다 CL이 조지면 구멍수도 깔끔하고 달러박스 승부 멋지게 한글화 할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자, 구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 남았죠. 두 개 10경주 12경주가 남았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이것도 구경주하고 비슷구레한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10경주도 재밌는 배당입니다. 에, 최근 두 번 모두 선행으로 땡땡 때리고 대가리 까고 연속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4번마 금화 에크미, 다시 한번 이현종 기수가 타고 있고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뭐 최근 조시발이 바짝 올라왔죠. 자, 멀로기수의 9번마 검향입니다. 기승기수 멀로기수 만나면서 손에 들어가면서, 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그런데 4번 금화의 금이냐 9번마 검향이냐 두 마리가 다 일말의 불안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4번마 금화의 금이는 계속 선행받고 두 방 돌았는데, 자, 안쪽에 1번 썸씽 노바디노, 3번 세명기상, 10번 라온 브라이언, 자,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자, 혹시나 선행 못 튀어나가고 비비거나 경합하면 이거 부러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자, 9번마 검양도 이 마필이 다 좋은데 직선에서 픽픽대고 너무 기대입니다. 자, 늘어난 경주거리에 과연 9번마 검양이 기대지 않고 차분하게 올라올 수 있겠느냐. 자, 4번이냐 9번이냐 둘 중에 하나는 조철이 보는 대가리입니다. 4번 9번 둘 중에 하나는 대가리인데, 한동은 좀 덜덜하게 보면서, 자, 이게 좀 은근히 혼전으로 갈 겁니다. 4번 9번이 아마 인기 1, 2가 가도 현장에서 한 5배 6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가 붕 떠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노리는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입니다. 4번 금화의 금이나 9번 검양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고, 거기다 붙여갖고 찍어먹기 들어갈 아나짜리 한 놈, 자, 이번 경주 차분하게 타준다면 1300이지만 때리고 올라올러 하나 과감하게 한 마리 노립니다. 배당이 제가 볼 때 한 20, 30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거 한 방 걸리면 그냥 룰루랄라 상한가 한 방 걸리는 거죠. 자, 4번 9번 대끼리 맞건 위험하다. 대끼리 맞건 깰로 달러박스 대가리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자, 그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번 9번 둘 중에 한 놈은 약하게 본다 그랬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상한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때리는 경주 10경주입니다 자, 펜스한테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마지막 12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선행 마필들이 드글드글한데요. 1400입니다.
자, 3번 다크플레이어, 5번 해우, 6번 흥부자, 7번 문학쓰나미, 3번, 5번, 6번, 7번. 거기에 8번마 MJ 파워도 빨리 달라붙는 그런 마필이고,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대군제패도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따라가면서도 또 좋은 모습 보였어요. 이것도 순발력이 있죠. 자,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거기에 자, 외곽에 이건 뭐 거의 백판짜리 비슷하게 가는데, 자, 외곽이지만 흑암 맞고 날아올 수 있는 12번마 토암산 파워. 자,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김동숙이서 감량 이점에 또 어부지리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불멸의 제왕. 이것도 제가 보니까 백판이에요. 이런 것들 배당이니까 10번, 12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행 가는 놈들 중에 하나가 대가리냐 아니면 때리고 올라올 놈 중에 하나냐. 자, 문세영이의 3번마 다크플레이어가, 자, 일단은 경주 전개가 인코스 이점에 가장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자, 요놈이 대가리 팔릴 거는 같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자, 이번 12경주. 문세영 기수의 3번마 다크 플레이어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딴 놈, 숨어있는 놈 한 놈이 있다.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조철이 또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죠.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금요경마 부산교차에서 메인 승부 3개, 7경주, 10경주, 11경주 약속드린 대로 다 때려잡았습니다. 자, 내일 과천경마도 특히 메인 승부가 돈이 되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자, 심혈을 기울여서, 자, 12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000만원 돈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제주는 제가 5경주하고 7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제주 5경주. 자,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4번마 신흥명성이죠. 직전 경주에 용섭이가 타고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마필은 박성광이 자가용입니다. 김태준인에서 8월 9일, 9월 6일 다 성광이하고 사별을 마쳤었는데, 직전에 김용섭이로 손을 바꾸면서 좀 아쉬움이 남겼는데, 자, 요거 4번마 신흥명성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제주 5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8번만 미래왕이죠. 미래왕. 자, 375 감량에 직전 직전 연투 때리고 이제 승분전 맞았는데, 8번만 미래왕이 아마 대길이 당연히 갈 겁니다. 자, 8번만 미래왕 현장에서 이거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잘해야 바치기 해놓고, 자, 이번 경주에 훈련 열심히 해놓은 놈, 차근차근 힘이 차오르고 있는 놈 한 놈이 8번마 미래왕보다 저는 훨씬 나은 놈이라고 보이는데, 배당은 8번마 미래왕이 더 뺏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제대로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신흥명성 놓고 대끼리 팔리는 8번마 미래왕이 아닌 짭짤한 배당에 찍어먹기 한방. 요거 짭짤한 배당 나올 것 같아요. 제주 5경주 찍어먹기 한방 승부. 4번 신흥명성 놓고 들어간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제주 상한가. 제주 상한가. 자, 여기서 또 항구라 해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과천에서 KRA컵 클래식 돌콩의 청담도끼, 거기에 8번 투데이의 3창 3보까지 조철의 메인 한방 시원하게 갔다 한방 지져 먹었죠.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죠. 자, 이제는 지난주엔 과천 KRA컵이었고, 자, 금주에는 제주 7경주,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배, 제주 지사배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가 승부처가, 대상 경주가 두 개죠. 6경주도 제주 자치지사배 오픈이고, 자, 요거는 경주거리가 1800, 1200, 그렇습니다. 요거 클래식.
1200에서 중구라 때려먹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게 지금 제주마 중에 최강 편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 1번마 원당봉부터 해가지고 1번마 원당봉이 요거 제주지샵에 한방 때려먹으려고 갔니 안갔니 자 이런 말이 많이 돌아다니죠. 자 1번마 원당봉 자 대가리로 팔립니다. 1번 게이트에서 거기에 2번 백호신천 3번 수사대 4번 한라영산 5번 군자삼락 6번 백호평정 9번 번개왕자 뭐 8번마 태왕별까지 전부 한 칼씩 하는 그런 마필들 짱짱한 그런 편성인데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8kg 이제 감량까지 받았고 명실상부 제주 최고마죠. 1번마 원당봉 대가리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자 뒤에 조철의 달러박스 달러박스 그려있죠. 결론은 뭡니까? 1번마 원당봉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조철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자 기승기수 제대로 안착이 돼 있고 자 1번마 원당봉이 조금 늦게 올라오면 자 그냥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충분히 대상 경주 또 한번 조철 스타일 조철 믿고 대상 경주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제주 7경주 대상 경주 제주 도지사배 클래식 1200짜리 자 제주 7경주 상한가 멋지게 한방 또 긁어낼 테니까 자 제주 7경주 대상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2일 토요경마 네,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들어갈 거 공부해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토요경마는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9, 10, 12 3, 4, 6, 9, 10, 12 제주교차는 5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6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제주자치배 대상경주 7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경주들도 최선을 다해서 줄적중으로 한번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까지 멋지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